똥또똥똥. 머리가 짧아졌어요? 네. 염색을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머리도 자르고, 다시 염색도. 안녕, 여러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이겠지요? 저도 밥을 먹고 지금 인스타 라이브 잠깐 켰어요. 우리 그 쿡텐밋의 촬영 날이라서 촬영하러 왔고, 긴장도 많이 하고, 처음에 사진 찍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랄까, 사진. 뭐 트위터나 공카에 간간이 올릴게요. 좀 너무 사진을 못 올려서 미안했어. 다그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뭐냐 벚꽃이 핀 거예요. 나는 이제 벚꽃이 안필줄 알았거든요.
뭔가 내가 가운데 딱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딱 중간에 올리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렸죠. 근데 이게 갑자기 딴 걸 있잖아요. 그걸 아 그거는 뭔가 내 인스타그램 해치는 느낌이야. 못하겠어. 아 뒤에 뭐 있냐고요? 생각합니까? 원식이 인스타그램 멋있는데 응접할 수 없어. 멋있어. 아 최근에 나는 점심 먹었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그래요. 회사 점심시간이라 부장님이랑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나? 안녕 인도네시아 여러분. 어디냐고요? 지금은 EBS 이렇게 해줘서 고맙대요. 아 저도 여러분이 맛있는 밥을 저를 보면서 먹을 수 있다면 부끄럽지만
내가 이제 일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영어는 또 자연스럽게 이제 옛날에 영어를 해 시간을 끌려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어를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 선생님이 영어로 이렇게 레시피를 설명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 나는 일본어 조금 할줄 아니까 영어는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많이 놔버렸던 것 같아. 그냥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만 해석해보고 근데 나도 영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유튜브에 쳐봤어요. 영어 잘하는 법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리를 배우면서 영어를 하니까 많이 늘었어. 그 촬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전에 그거 했었었는데 그 호정이랑 했었던 것 같은 아 준혁이랑 했었는데 뭔가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막 여기 진짜 너무 가족 같고, 막 처음 이렇게 왔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외우면 너무 외운티 날것 같아서 진짜 모르게끔 하려고 하고. 누가 영어로 물어보면 자신있게 대답할게요. 한국도 사랑한다 해주세요. 맨날 편집당하는 거.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 뭔가 신기하지 않아요? 어깨 탈부착. 이것도 뭔가 하는데 뭐 좋은 거죠? 아무튼 여러분을 많이 볼수 있다는 거가 좋은 건데.
어떡해요. 김치 요리. 요리하는 거 맛있냐고요? 요리하는 거 사실, 숙소 브이앱도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먹을 만한 거 만들 수 있는 것도 매우 감사한. 드러낼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은 일로 오고, 드립은 차단. 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정을 차단한다는 게 아니라 드립을 비비큐 뭐내말 듣고 그렇게 바로 먹지 말고요. 여러 가지 치킨 여러 많아요. 심지어 지금 멕시카나인가 페리카나에서는 치토스 치킨 2가 나왔고.
눈물이 안 나. 오, 하트, 하트 폭탄 감사합니다. 헐.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미는 맨날 맛있죠. 저는 설탕에 후추 애드타시나요? 물어보면은 애드타진 않아요. 천재야, 천재. 귀여워. 컵마 물도 마실게요. 여기, 여기 목이 매지? 아니, 언제부턴가 파 넣잖아요? 아, 파도 안 날 때도 있어요. 멈춘 거 아니에요. 안녕. 1, 2, 3.